자, 이렇게 지금 대표님께서 터키식 커피를 추출하셨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아, 이제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터키에서는 그냥 먹지만, 우리는 그냥 먹으면 가루 때문에 좀 텁텁한 어떤 느낌을 느끼다 보니까 걸러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깔끔한 맛의 어떤 맛을 원한다면, 종이에서 걸러서 네. 완전히 오일 성분과 지용 성물질을 걸러내고 먹으면 좋고, 네네. 좀 더, 걸쭉한 느낌, 이런 걸 원하신다면, 아주 천에다가 걸러먹기 좋은데, 아무래도 요즘은 천이 워낙 관리하기가 너무 그렇죠. 어렵다 보니까, 네. 그천 대용으로 이렇게 금속 재질이 나옵니다. 네. 이런 걸로 걸러주면 되는데, 집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국물백. 그렇죠. 예, 국물백 한 겹을 걸어내면, 이런, 금속 재질 필터 융, 그융 같은 어떤 느낌을 낼수 있고, 그다음에 두세 겹을 접어서 걸러내면 종이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국물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국물 낼때 예, 사용하는, 맞습니다. 그죠? 예. 제가 한번 반반씩 걸러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깔끔한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필터링을 하는 거죠. 네네. 이제 오른쪽 거는 지금 그 종이 핸디드립 할때 사용하는 페이퍼고, 왼쪽 거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미세, 네, 융하고 있죠. 같은 용도라고 보시면 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오른쪽 거하고 왼쪽 거하고도 이제 지용 성분에 대해서 추출되는 것도 차이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추출은 똑같이 됐지만, 이제 종이를 걸게 되면 우리가 핸드드립 할때그 종이 같은 그런 느낌의 맛이 날 거고, 저쪽은 융드립, 그런 어떤 느낌의 맛이 날 거고, 쉽게 말하면 좀 아메리카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네. 이제 물을 타게 되면 이제 아메리카노 되겠죠. 그쵸, 그쵸. 지금은 아주 터키시 커피는 진한 원액 네.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아주 진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잘 걸러지면서. 자, 저희가 아까 그렇게 이제 필터링을 해서 걸러진 커피가 지금 나왔는데, 그럼 이 커피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요거를, 사실 식후에 배가 부를 때는, 그냥 요 진한 상태로 즐기는 게참 좋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0ml 정도. 네. 딱요 정도를 한 잔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에스프레소 그래서, 정도 되는 거네요. 네네네네. 네. 요런 이제, 조금 있다가는 제가, 또, 배고플 때 먹는 것도 알려드리겠는데, 일단은 요거는 식후에 이렇게 드시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을 넣어서 달았다면 그냥 드시면 즐기시면 되고, 만약 설탕을 안 넣었다면 설탕을 곁들여서 필요하신 만큼 곁들여서 잘 저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터키식 커피 만들 때 우리가 설탕을 넣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설탕 넣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은 이제 뭐 도탈게 먹거나 네 또는 설탕을 안 넣었다면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네 네 우유만 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유만 타서 네 20ml 정도 우유를 타서 잘 저어서 드시면, 또 아주 부드럽게 또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우유의 부드러움과 네. 또 커피의 어떤 또그 진함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가 되겠죠. 지금 이제 에스프레소 잔에 네. 지금 이렇게 넣었는데 아주 진하고 아주 맛있게 느껴집니다. 네. 네네. 한번 그런 맛이 나는지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제가 마셔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쪽부터 한번 맛을 봐주십시오. 요거는 설탕만 들어간 커피죠. 아, 너무 진하고, 또 달고, 예,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는 네, 우유만 우유 들어간 들어갔습니다. 거죠. 네. 조금 이제 우유 같은 그 부드러움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에스프레소 잔에 커피하고 우유를 넣었는데, 오, 이따가 또뭐 여러 가지 또 보이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예. 지금 제가 상태는 설탕을 넣지 않고 달인 걸 가지고 지금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설탕이 들어갔고 저쪽은 설탕이 안 들어간 상태 우유만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설탕과 우유를 같이 다 함께 넣어서 잘 저어서 또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설탕 맛과 또 아까 설탕만 넣은 거와 우유만 넣은 거를 두 개를 또 합쳐 놓은 상태겠죠. 아,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솔직히 저는 에스프레소도 아주 그 진한 에스프레소도 설탕을 가득 넣어서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키시 커피를 추출했을 때 설탕을 넣고 드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설렁탕 먹을 때는 항상 후추하고 소금을 같이 넣어서 먹습니다. 아, 근데 아까 이렇게 조금 주셨어요. 지금 맛있네, 아주. 설탕 많이 넣으니까. 아, 그거는 뭐, 설탕은 그래서 제가 많이 네.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취향대로 드시라고. 네, 아우, 맛있습니다, 정말. 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 터키시 커피의 매력적으로 먹을 수 있는 먹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터키시 커피를 이렇게 추출해서 아까 제가 또 맛도 봤는데, 그럼 얘, 이 커피를 이렇게 추출해서 다양하게 또 메뉴로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에스프레소로 만들 수 있는 전 메뉴는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몇 가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네. 아포가토. 아, 아포가토. 네, 이 메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네.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 건데요. 네. 아이스크림이 커피에 빠지는 이런 아. 게 바로 아포가토죠. 네. 바로 아이스크림 위에 커피로 덮다. 네. 이런 부분인데, 네. 오늘은 바로 그 아포가토에 걸맞는 하나의 부분과 네. 좀더 모양을 내는 아포가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빨리, 먼저 빨리, 빨리 만들어주세요, 대표님. 아이스크림을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이스크림, 예. 지금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아주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함께. 아이스크림은 네. 너무 딱딱한 걸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딱딱한 걸 쓰다 보면 네. 아이스크림이 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젤라또, 이탈리안 젤라또 아주 소프트한 것보다는 조금 더그된 네네네네. 그 정도의 우리나라 표현하면 좀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쫀득쫀득? 역 같은 아이스크림. 네. 이쁩니다. 예. 네.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찐득찐득하다 뭐 이런 네. 거겠죠? 예. 지금 화면에 안 나오지만 이승훈 대표님이 아주 열심히 지금, 예. 스쿠브에 아이스크림을 담으셨습니다. 아, 네. 아주 풍성한 아이스크림 두 덩이가 지금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스쿱을 담았을 때도 평평한 부분이 밑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네. 먼저 커피에 빠지다. 네. 네, 넣겠습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네, 예. 이것이 바로 아포가토라는 뜻이죠. 바로 아이스크림에 터키시 커피. 터키시 커피 아포가토가 되겠죠. 네네네네네. 많은 분들은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렇게 주면 뭐 아이스크림 왜 녹았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녹을수록 더 그렇죠. 맛있습니다. 더잘 어우러져서 이거는 모양을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이스크림이 안 붙고 네, 네, 이렇게 잔에 붙는 거죠. 해서 네. 뭐 장식은 뭐 빼빼로 같은 거나 그렇죠. 뭐 웨하스 같은 걸로 하셔도 네네네. 됩니다. 네. 아까 아포가토 너무 맛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어떤 메뉴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네. 제1메뉴 네. 아메리카노, 네. 제2메뉴 네. 라떼죠.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더우니까 아이스로 같이 아이스로 한번 드시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핫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늘 또 시원한 여름이니까 맞아요. 시원하게 드셔야 되니까 네. 아 시원한 여름이 아니고 더운 여름이니까 네. 시원하게 드시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네. 아이스 카페 라떼를 네. 우리 달인법으로 네. 제가 만들도록 이 하겠습니다. 아이스는 이승훈 대표님 지금 드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거의 오늘 드셨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다 이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희 얼음을 네, 지금 얼음.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계속 이제 사용한 커피를 아까 추출한 터키시 커피로 추출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얼음은 잔에다가 가득 담아주면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막 집에서도 얼음들 그 냉동고에 돌려서 이렇게 네. 담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커피를 하실 때 네. 커피 자체는 우리가 핫은 조금 양이 적어도 좋지만 아이스는 좀 네. 진하게 먹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양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네. 한 40에서 50ml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커피를 받고 물을 부을 수도 있고 물을 받고 커피를 부을 수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커피를 받고 물을 붓게 되면 밑에 커피가 가라앉기 그렇죠. 때문에 저어 먹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찬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니까 지금 얼음과 물을 붓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크레마가 없기 때문에 네네. 어떤 특별하게 어떤 모양이라는 건 차이 나지 않지만 그쵸. 좀 커피를 드실 때, 네. 물 위에다가 커피를 부어주면 아무래도 전체가 이렇게 젖지 않아도 네네. 골고루도 편하게 볼수 있다는 네. 이런 특징이 있어서 저는 항상 물을 먼저 벗고 네. 커피를 나중에 벗고 네. 있습니다.
아이스 카페라떼는 네. 이제 우유를 먼저 붓게 됩니다. 네. 얘는 아무래도 우유는 흰색이니까 네. 우유 위에 커피 떠는 게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유를 먼저 붓고 커피를 네. 나중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맛이 아주 있어 보이는 하얀 우유와 함께 얼음에다 붓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유는 네. 한 2cm 가량 정도 네. 비우고 부어주시면 커피가 네네. 들어가는 공간이 딱 맞게 네.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 퍼주면 될까요? 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커피를 부으실 때 네. 너무 한 번에 확 들이붓지 말고 네. 얼음 위에다가 좀 천천히 네.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부어주시면 커피가 위에 뜹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빨리 붓게 되면 밑에 빨리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커피가 지금 여러분들 네, 보여주는 것처럼 그라데이션도 있고 그러면 두 개 층으로 형성돼서 네. 라떼 자체가 좀 더 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커피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 카페 라떼,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네. 바로 터키시 커피로도 이렇게 메뉴가 가능합니다. 네, 이 무더운 더위에 시원한 아이스 커피와 함께 무더위를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옆에도 네. 커피하고 커피 튀기 때문에 이 아이스 카페 라떼를 네. 드실 때는 꼭 잘 저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드시 않다 보면 그냥 마시게 되면 위에 커피만 드시게 될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스트롤 이용해서 먹다 보면 네. 우유만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꼭 잘 저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메뉴 또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네. 뭐 아무래도 많은 어떤 분들이 지금 그 궁금해하시고 하고 싶어하는 게 또 라타트라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터키시 커피로도 가능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추출된 커피를 20에서 30ml 정도 따라줍니다. 네. 그리고 전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우유 거품 내기. 네네. 집에서 수동으로 거품 내는 거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네. 그 방법대로 거품을 내서 네. 아주 곱게 네. 거품을 잘 혼합을 한 다음에 네네. 곱게 잔을 혼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어줍니다. 네. 10cm 높이에서 빠르게 떨어뜨리고 흰색을 없애준 다음에 네. 잔에 2cm 정도 될 때 그대로 내려갑니다. 흰색이 생기면 양을 많이 부어줍니다. 네. 마무리하면 아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를 향한 마음입니까? 아, 예. 예. 지금 계속 사용되는 커피는 터키시 커피였죠. 네, 오늘 아까 우리 추출했던 네. 그 터키시 커피로 이렇게 모든 메뉴가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이쁜 하트가 저희가 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을 향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승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